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미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렸던 고 박완서 작가님의 에세이집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입니다. 올해는 고 박완서 작가님의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출판사 세계사 컨텐츠 그룹에서 그간 박완서 작가가 남기신 산문문학 작품 660여 편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하여 최고의 작품 35편을 골라서 지난 2020년 12월에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였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라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 나목,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대한민국 필독서를 여러 탄생시킨 작가죠. 박완서 작가가 한국 문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소설가라는 데에는 아마 반론을 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작가가 소설가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장단편 소설 외에도 수많은 수필을 썼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낭독이 문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완서 작가가 돌아가신 지 10년째가 되는 해인 올해 그분의 산문문학 작품 660여 편 중에서 35편을 선별하여 이 책에 담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박완서 에세이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는 박완서 작가의 기존 팬들뿐 아니라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훌륭한 작품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에세이들 중 두 작품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박완서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박완서.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 티를 내기는 싫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노쇠 현상 중의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워낙에 초저녁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는 소위 아침형 인간에 속했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해져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반도 못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새벽 4-5시만 되면 깨어납니다. 아마 6시간쯤은 꿈 없는 단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깨어나지 않았고 눈 뜨자마자 시계 먼저 보면서 이른 아침이면 시간을 번 것처럼 옳았구나, 벌떡 일어나 어제 못다한 일들을 주로 원고 쓰는 일이지만 계속 하다가 해 뜨면 마당에 나가 잔디 사이의 잡초 뽑기, 새로 핀 화초하고 눈 맞추기 등 정원일을 하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아침 시간엔 머리도 맑아 그 시간을 가장 능률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 시간에 내려서 마시는 원두커피 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이 맛에 살아. 한낱 커피 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그 버릇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일 없이 마냥 자리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누워서 두서없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의 추억이고, 그 중에도 현재의 나에서 가까운 지난날이 아니라 아주 먼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최근의 일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주제에 어릴 적 일은 세세한 것까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 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요새 말로 하면 결손 가정이었지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여움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른 새벽 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기억이 미치는 한도는 대여섯 살까지가 고작이고, 젖먹이 때 일이나 그 이전, 태어날 때 처음 본 가족이나 이 세상의 첫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30년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창씨 개명은 하기 전이었지만 한문으로 된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불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꼭 배워가야 할 것이 자기 성명을 한문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 부를 때도 물론 그 한문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불렀지요. 1학년 때도 시험 치는 일이 잦아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고민도 되고 짜증도 났습니다. 복잡하고 횟수가 많은 내 한자 이름은 성명을 기입하라고 마련된 네모난 빈칸을 삐져나오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밤 12시에 태어났는데 여아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그때부터 밤새 머리를 맞대고 옥편을 찾아가며 지으신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 다시는 내 이름에 대한 불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커녕 새 생명을 좋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두 남자. 점잖고 엄하기로 집안에서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상투 튼 할아버지와 젊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남녀차별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더했습니다. 시골 동무들 중에는 갓난이, 섭섭이 등 어린 마음에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애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비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지만 조부모님과 두 숙부님 내외와 고모까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사촌이 생기기 전까지 집안에 어린애가 나 하나뿐이어서
귀염도 많이 받았지만 어리광이 심하고 음식을 많이 가리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언짢게 해도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질 나쁜 고자질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목이 쉴 때까지 그치지 않는 고약한 성질 때문에 애먹은 얘기를 숙모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서서히 고쳐준 것도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동무들하고 싸우거나 이지매를 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물을 미워하고 욕하면 엄마는 내 역성을 드는 대신 그러지 말고 그 동무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라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동물을 대하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좋은 점이 보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리광이 몸에 배고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고약한 버릇에 누구 편도 안 드는 그런 말씀이 먹혀들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러바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차츰 고자질하는 버릇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귀가 따갑게 들은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내 속이 편하고 내 얼굴도 예뻐질 거라는 엄마의 잔소리는 철 들고 어른 되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된 후에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은 생활 신조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하신 것과 똑같은 잔소리를 내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고 내 성질까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는 것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 누구나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기 시작하면 자기에게도 이로운 것이 그 좋은 점이 확대되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꼭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소박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더 큰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각자 선택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제각각 다릅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하여 권력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상의 사소한 기쁨은 희생하고 일만 하다가 저녁이면 돈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돈 세는 일은 갈증나니가 소금을 마시듯이 잠시의 목마름은 채워줄지 모르지만 곧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욕심에 쫓기어 휴식을 모릅니다. 권좌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좌라는 사닥다리엔 정상이 없습니다. 설사 나 외엔 윗자리가 없는 정상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더 오래 혼자서 누리고 싶은 욕심에 뒤에서 기어오르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발길질하며 전전긍긍하게 되겠지요. 미처 정상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말입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마도 학문이나 예술일 겁니다.
그러나 미나 진리의 추구처럼 천부의 재능 없이는 끝이 안 보이는 분야가 없고 설사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좌절과 절망을 일용할 양식 삼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분야가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땐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을 반쯤 달성한 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대학을 나올수록 가족이나 세상 사람의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인류 학벌이 도리어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없는데 그건 그 사람이 처음에 우월감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으스대는 쾌감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입장을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듯이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공한 소수의 천부적 재능과는 달리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창조하셨고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눈에 보이고 실감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연륜이고 나이값인가 봅니다. 하늘이 낸 것 같은 천재도 성공의 절정에서 세상의 인정이나 갈채를 한 몸에 받는다 해도 그 성취감은 순간이고 그 과정은 길고 고됩니다. 인생도 등산이나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은 길고 절정의 입지는 좁고 누리는 시간도 순간적이니까요. 이왕이면 과정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결국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는 불행감의 거의 다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나쁜 점만 보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곧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버릇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지나간 날의 추억 중에서도 사랑받은 기억처럼 오래가고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인생이란 과정의 연속일 뿐 이만하면 됐다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곧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 모두 모두 행복하라는 말씀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행복하게 사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이며 이는 창조주가 모든 인간을 행복의 조건을 갖춰서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 행복하게 사는 법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마음 붙일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